늘 강단에 설 때마다 저에게는 긴장과 설레임이 교차를 합니다. 긴장하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이 저에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특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설레임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왔는데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상은 아주 틀렸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라 하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약 10개월간 떨어져서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호주에 가서 여행을 하고, 또 마침 뉴질랜드에 계시는 이연수 형제님께 초청을 해주셔서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행 얘기는 저희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강단에서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마침 장로 형제님께서 여행에서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 주셨고, 저도 또 그동안에 생각하는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인 여행의 일정보다는 제가 여행 가운데서 느끼고 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주 안에서 또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행의 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먼저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호주의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제 아들이 10개월 정도 살고 있어서 안내를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즐거운 여행의 시간을 보내고 호주를 이렇게 다녔는데, 일행은 저희 가족 네 사람과 인천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희 처남의 딸도 동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하는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을 허락하셔서 이 아이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중학생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6번이나 비행기를 타게 됐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뻐하던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열흘 동안에 몸무게가 3kg이 늘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정말 참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그곳 기독교계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적잖이 아팠습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영국의 런던에 갔을 때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아파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을 때 여전히 이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독교계의 상은 후퇴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영국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성공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회 교회는 건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러 오는 데 반해서 일반 교회들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운영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이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어디로 팔리냐면 주로 유흥업소로 팔립니다. 그래서 호주 멜번의 가장 큰 유흥업소 중에 처치라고 하는 유흥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호주의 멜번 방문을 이제 마치고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아마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하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지명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크라이스트 처치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이연수, 홍순희 자매님이 섬기신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를 주일날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날 주일은 원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야외 집회로 모일 예정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고 비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모이지 못하고 연수 형제님 댁에서 전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마침 교회를 방문하신 한인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등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 좀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약 3일 동안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약 왕복 1,700km가 되는 지역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피오르드식 해안이라고 해서 협곡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하루 만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루를 쉬면서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희들 여행에는 형제님 부부 외에 형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와 있는 여자 청년 한 명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 이분이 아마 12월 달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신촌 지역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저희들 교회로 참석하시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3일 정도 여행을 하고 여행지에서 이제 돌아오는 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뭐 보통 뭐 어떻게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뭐 수요일 날 여행 중에 꼭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형제님께서 꼭 제 시간에 가야 된다고 아주 열심히 운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같은 남자지만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수요 집회에서는 또 제 시간에 갔기 때문에 또 저에게 개인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인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의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간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에 방문했던 어느 한인 교회보다도 인도자와 성도가 연합이 되어서 든든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교회는 2011년도에 뉴질랜드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예배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방문했던 교회는 뉴질랜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예배당을 빌려서 시간만 달리해서 오후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인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성도님들 잘 모이실 수 있도록 예배당 건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이현수 형제님, 이제 홍순희 자매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크라이스트처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동안에 생각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한국 성도들도 해외에서 오는 성도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을 향해서 각별히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크라이스트처치의 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호주 이제 시드니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깝게 되었는데 시드니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 모임에 오신 적이 있지만 이강일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드니의 이제 버우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사실 여행 중에는 가장 짧은 채 10시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대단히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저는 버우드 교회를 이제 직접 방문을 하고 또 이강일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일 형제님은 1990년도까지 저희 서대문 모임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시다가 이후에 대구 남부교회를 개척하셔서 약 2000년도까지 그곳에서 섬기시다가 2000년도에 호주로 이주하셔서 현재까지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데, 어서 주로 유학생들과 한인 동포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호주의 인구는 2011년도 기준으로 21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지금 이와 같이 섬기는 모임은 약 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과 비교했으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년에 몇 개씩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회들도 사실 사정은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얘기도 듣게 되었는데요. 제 아들이 호주의 북부쯤에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그곳의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활기는 떨어지고 젊은이들은 보기가 힘들고 예배당은 상당히 큰 규모였지만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회자도 이런 현상들을 얘기해서 이것은 미국의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 예배당의 자리는 30%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간은 다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던 시드니의 버우드 교회는 모임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진 지 아시죠? 방송했잖아요. 1971년 서대문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버우드 교회 예배당은 약 70년 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전에 세워진 예배당이 약 150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깔끔하고 대지도 넓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호주 현지인들과 이 한인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교회와는 달리 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들처럼 한인도 있고 호주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어질 당시에 약 70년 전에 150석의 좌석을 가진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만 늦게 오면 앉을 만한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정도경에 이강일 형제님께서 이제 호주로 이주하게 됐을 때 그곳에서는 10명 이하의, 10명 이하의 성도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형제님과 또 한인들이 그 모임에 합하게 되면서 점점 더 숫자가 좀 더 더해지고 함께 잘 모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임은 약합니다. 이강일 형제님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은 주로 이제 유학생들과 동포들을 섬기고 있는데 유학생들은 좀 가르쳐서 섬길만 하면 어디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함께 섬길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참 어렵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우리의 사역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유학생들을 섬겨서 이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가 있을 동안에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강인 형제님 저희들 동물원에 태워주신다고. 그래서 생전에 저는 눈으로 캥거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가서 캥거루도 한번 보고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짐승도 좀 보았습니다. 아, 지금 확대하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짐승이 그거다. 그런 짐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제님께서 저를 태워주시고 이렇게 여행을 잘했습니다. 여행의 전 일정 가운데서 뉴질랜드가 됐든 호주가 됐든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이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유로 저희를 선대하고 잘 대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대하시고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호주의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동안에 느꼈던 점을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들의 모임은 비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으며 모임은 약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떠나가는가? 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던 분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신앙 행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섬기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중에 아직까지 교회는 잘 출석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회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귀를 여시고 저를 주목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울타리에 아름다운 담쟁이 넝쿨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의 담벼락에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담쟁이가 점점 자라서 벽을 듣기 시작했는데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크로스파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담벼락처럼 사라진 글씨처럼 자신들의 죄를 구속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도덕 선생이요 성인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제 담쟁이는 그런 더욱 자랐습니다. 그리스도란 글자를 덮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교훈이 온통 가르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세상의 교훈은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담쟁이 넝쿨은 또 자랐습니다. 전한다라고 하는 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글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담쟁이 넝쿨은 우리라는 글자도 덮었습니다. 우리도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담쟁이는 굴만 무성하게 교회 건물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그 담벼락에 보러 지나갔습니다.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척 시사적이라고 합니다. 이강인 형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전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것이다.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신사적입니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개혁 한글에 있던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어느 것이 신사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개역 개정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공을 상고함으로 개역 개정에서 너그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런 또 표현을 썼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음이 트인 사람들. 새 번역은 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보았더니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이 네 가지 번역본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높게 평가할 만한 가치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 마음이 트인 사람, 고상한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방향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신사적으로 행동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또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터놓고 교제하십니까?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고상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십니까? 서양 사람들이 신사적인 척, 고상한 척, 너그러운 척 마음을 터놓는 척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신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신사적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만 되겠죠.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보고 듣겠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차세대 리더 또는 인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몇몇 가지 조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간의 모임의 상황과 또는 앞으로의 이 상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리더를 양성하는 또는 리더를 키워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물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유능한 인도자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떠맡으면 저절로 많은 문제는 다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인도자는 사람이 양성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문을 한 사람이고 또 교육 입국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교육과 교양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9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특근과 의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의 특근을 기록하고 있고 보통 22절부터 25절까지는 세 가지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특근에 관해서는 별다로 교제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제하기 전에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개역 개정이 아닌 새 번역으로 22절로 25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좀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개 가정에 어떤 분을 식사를 이렇게 초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준비해야 하는 이렇게 일의 목록을 뭐 정해 이렇게 글을 쓰든지 그렇지 않은 마음에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대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 역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비해서 지금 무슨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읽은 22절로 25절까지 성경의 문장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보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23절과 24절은 분리된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붙여놨는데 이것은 붙여놓기를 참 잘한 것이지만 24절이 주문이고 25절은 종속된 부대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22절부터 25절의 구조는 22절이 한 단락이요, 23절이 한 단락이요, 24절과 25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대로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개의 하자라고 하는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영어로 Let us passage라고 합니다. 아마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NIV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겠는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를 보시면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단락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 자신을 향한 의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관점이 되었든 간에 이제 저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전반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데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아직 영어에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고 모인 바로 이러한 회중 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는 참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저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전한 믿음 안에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이제로 두 번째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건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바로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은 개인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진리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내용들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은 바라는 자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그분,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의 대상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4절입니다. 25절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도 군데군데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좀 생각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5분간 눈을 감고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한 2분 30초가 흐르면 여러분이 답답해서 아마 눈을 뜨려고 할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부대구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스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피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단어를 언어적인 의미에서 좀 보게 되면 이 동사라고 하는 이 피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포기하다 또는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뿐만 아니라 돕지 않고 내버려 두다 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 포기하다, 버리다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또 하나는 내가 돕지 않고 뭐라고요? 내버려 두다 하는 두 가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다른 곳에서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믿음을 버리고 가는 동료 그리스도인, 가려고 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돕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역시 무서운 일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적인 활동은 바로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가르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모이기라고 하는 단어라가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게 보면 주 앞에 모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단 두 번 기록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게 된 동기는 바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들의 절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힘써서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도 절박했는데 오늘날도 절박한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절박한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금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안전합니까?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곳은 지진 안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장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오늘 이와 같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한 집안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손님들이 이제 곧 오실 거야. 이제 우리 준비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 하는 일상의 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젊은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이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을런지 주님이 먼저 오실런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이 내가 보는 마지막 햇빛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대단히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 미래를 책임지는 3대 요인을 한번 말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자와 그 부모와 또는 미래 세대 개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도자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들이 있으시고 저와 같이 중년 이상을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나는 인도자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자는 인도자의 일을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미래를 책임집니까? 그것은 오산입니다. 아주 잘못된 계산입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각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저는 저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제가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눈을 번쩍 좀 뜨시고 전도서 11장을 좀 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냥 멍하니 서 계시지 마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다 같이 펴세요.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하면 크게 힘찬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거머리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이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충분히 향유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심판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해외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보고 오십시오.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있지 말고 나가서 보고 오십시오. 돈 들여서 유적지만 보지 말고 나가서 오늘날의 세계의 상은 어떤가? 이 기독교의 상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은 현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행을 하시면서 큰 자연들을 보고 한국에 없는 것들을 보고 야 멋있다. 훌륭하다. 거기서 끝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으니 가시더니 곧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엠마오 로드에 소개되어 있는 디엘 무디의 이야기를 조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디엘 무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단히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디엘 무디가 영국에서 복음 전도대회를 딱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유명한 영국인 설교자인 헨리 발리와 작별 인사를 하던 중에 무디는 발리가 던진 가벼운 인사말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디 형제님,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단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모든 세상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단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모든 세상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이후로 무디는 이 말이 가진 압도적인 의미를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도 이 말이 대서양 파도 위에 넘실거렸고 뉴욕의 포장 도로 위를 걸을 때도 이 말이 도로 위에 흘러다녔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카고를 향할 때도 창밖의 풍경에도 이 말이 그에게 아른거렸습니다. 이 가벼운 인사말이 무디에 남은 인생을
확고를 했습니다. 문희는 바로 이 인사말처럼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쳐 수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DL 무디의 사역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아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도 단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는 변화를 볼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학생들이여, 여러분이 단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단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모든 세상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읽었던 19절부터 25절을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입니다. 같이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